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른 짱쾌와 1대1 맞다이를 하고는 그를 부하로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먼저 그 칭마 간산지 걸 올라가서 총과 마적대를 빌리는 게 더더욱 중요했었는데요. 그래야 이 쌍조주 놈이 쳐들어오면 맞받아 칠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러면 이 쌍조주는 이미 여러 회 동안 얼굴은 안 나오고 이름만 가끔씩 나왔었는데요. 그럼 이놈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짱조리는 잡아 죽이겠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녔을까요? 쌍조주는 저번에 짱조린한테서 그 자기 체면이 제대로 깎이긴 하였지만 그만이 방식대로 그걸 풀어 헤쳐 갔었는데요. 그 방식이란 건 바로 그때 그가 데려갔었던 20명의 부하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입막음을 한 거였답니다. 짱조린 그놈이 워낙에 무서운 줄 모르는 이 화끈한 놈인데 또 그 뒤에 칭마칸 산지의 거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자 뭐 복수고 뭐고 다 포기를 했던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짱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하루빨리 칭마칸 산지의 거로 올라가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칭마칸 산지의 거로 향하는 길은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본 놈들과 러시아 놈들이 큰 길에서 활개치고 다녔으니 만약에 이 자기들 무리가 많이 모여서 움직이게 되면 눈에 더 띄겠죠. 하여 른짱쾌와 그의 30명인 무리는 이 짱조린이 가족들을 잘 보살피게 하고 또 순례천인 마적대도 그의 아지트로 다시 돌려보냈었는데요. 그리고는 탕알후와 그의 최측근인 마적대 20명만 거느리고 그 칭마칸 산지거로 야짜 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그럭뜨그럭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땅땅땅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정찰력이 강한 탕알후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위에 있는 높은 곳을 찾아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 총소리가 나는 곳을 관찰하려면 무조건 높은 지역이 유리하고 또 안전하겠죠. 그렇게 짱조린과 탕알후는 이 곁에 높은 바위 위에 위로 조용히 올라가서는 대체 무슨 일인지 네, 그 총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살피는데요. 그러자 저 멀리에서 이 두 명의 여자가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그들 뒤에는 한 30명은 돼 보이는 마적대가 이랬자 하면서 쫓아가는 거였답니다. 이 마적대들은 야야 저것들 저거 살아있는 걸 잡아야 된다. 저 놈들이 말 다리에다가 쏴라 하면서 땅땅 하면 쏘고 있었는데요. 이 짱조리는 그 앞에 두 여자를 다시 보는데요. 근데 이 멀리에서 대충 봐도 이 두 여자는 특징이 아주 확실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도망치는 건 한 앉은 키가 아담한 이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고 그 뒤에서 따라가는 여자는 덩치가 곰 같고 이 파랑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저러한 조합을 어디선가 봤었는데 누구였더라? 이어? 아... 짱조리는 금방 생각이 드는데요. 그녀들은 바로 텐쥬앙타이 마적대의 텐시오펀과 그의 보디가드인 텐다야토였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리는 탕알후 형님 저 앞에서 도망치는 여자들은 나의 동생입니다. 무조건 구해야 돼요 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어? 그래? 오케이 알았다. 야들아 다들 총을 뽑고 나를 따르라. 총아! 탕알후는 소리 지르면서 이라짜 하는데요. 그러다 탕알후의 마적대 20명은 다들 쌍권총을 꺼내 들고는 그 30명이 마적대들한테로 진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탕알후 일당은 놈들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으니 이 앞에서 쫓고 있던 놈들은 그만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탄약들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또한 탕알후와 그의 최측근인 마적대들의 사격 실력은 어마어마했었다는 이 땅땅 하고 쏘는 족족 놈들은 마위에서 거꾸려 떨어졌으니 어떻게 상대가 되겠나요? 야들아 아이들겠다 철수다 철수! 놈들 마적대는 방향을 바꾸어서 도망을 치는데요. 이어 급기야는 이 살겠다고 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이어 짱조리는 위위 됐수다 형제들 더 이상 쫓지 마세요 이쯤하면 됐수다. 그제야 이 뒤의 상황을 발견한 텐시오펑도 말을 멈추면서 말 위에 북한이 쓰러지는데요. 하하하! 텐시오펑아 오늘에는 내 또 이렇게 우연하게 너를 구하게 되네. 그래 괜찮니? 짱조리는 이 텐시오펑을 말 위에서 안아서 내려다 주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 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짱조린 뒤에 있었던 한 마적놈은 한 여인을 보자마자 그만 뻑이 가는데요. 와 저 여자 저거 저 키에 저 덩치에 저 몸매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도 섹시할 수가 있지? 그러면 지금 누가 과연 누구한테 이렇게도 첫눈에 푹 빠졌던 거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탕아후가 이 텐다야토를 처음 보자 반해버렸던 거였답니다. 짱조린이 텐쇼펑을 이 안아서 마리서 내려오자 탕아후도 이 텐다야토한테로 막 달려가서는 이 안아 내려오려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묵직한 몸무게 또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이렇게 선녀처럼 이쁜 당신 이름이 뭐요? 탕아후 이놈은 아주 대놓고 이 텐다야토한테 직접 대는데요. 하지만 텐다야토는 자기보다 덩치도 작은 이 탕아후가 눈에 안 들어오는지 무시하는 거였답니다. 동생아, 아까 놈들은 위기인데 어? 왜 마적대라 놈들이 여자들이 너네를 그리 잡지 못해 안 달랐다니. 그제야 짱조리는 이 텐쇼펑이 온몸이 너무나도 놀라서 와들와들 떨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이 텐쇼펑을 안하다가 나무 그늘 밑으로 가서 앉히고는 이 숨을 돌 리게 하였다고 하는데 또한 그들 주위에서는 탕아후의 마적대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아까 마적놈들이 다시 들이닥칠까봐 망을 보고 있었답니다. 이 숨을 좀 돌리자 그 텐쇼펑이 사나운 눈빛은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누신지? 텐쇼펑은 자신들을 구해준 그 탕아후와 그의 마적대를 보면서 어리둥절해야 하는 거였답니다. 반갑소. 내는 저 침막한 산지거의 제2행동대장 탕아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이름이 뭔지? 탕아후는 지 소개를 하면서 은근슬쩍 텐다야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텐다야토는 여전히 그 탕아후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텐쇼펑은 자기한테서 발생한 일의 경과를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네, 그 시대가 혼란스러워 난세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난세에서는 이 짱조림만 날아다닌 게 아니고 수많은 마적대 놈들이 이 살판치던 세월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타이핑산 마적대의 찐사이에도 있었죠. 전에 이 찐사이에는 잠깐 나왔었으며 이 짱조린과도 관계가 괜찮았었는데요. 짱조린은 전에 위류예를 해치우느라고 찐사이에한테도 달려가서 100명의 마적대와 그 말들을 빌렸었죠. 여기까지 찐사이에는 이 의리를 지키고 괜찮은 놈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찐사이에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나를 낳아준 여자와 내가 낳은 여자만 빼고 만천하의 여자들 다 한 번씩 따먹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인생 목표를 잡은 찐사이에는 60세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강호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찐사이의 60세 생일 파티인데 어떻겠나요?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느라고 각 지역의 강바즈들을 다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칭마간 산제거도 있었고 텐쫑타이 마적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텐쫑타이에는 이름을 딱 짚어서 텐위번과 텐쇼펑 두 명을 다 요청하였었는데요. 이어 요청장을 받은 텐위번은 그 동생 텐쇼펑을 보고는 함께 출발하자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됐습니다요. 그 찐싸이의 그놈은 오른 눈깔이 그냥 새끼로 가득 차서 볼 때마다 미스꺼워 죽겠습니다요. 라고 텐쇼펑은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텐위번은 이 난처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야, 그 이쁜 여자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 우리 수컷들이 본능이다. 이 초청장에는 너랑 나랑 함께 요청하였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자 텐쇼펑은 까짓거내는 이 아지트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남았다고 하오. 아니 그런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가. 이 텐쇼펑이 눈가리를 기번떡 뜨자 텐위번은 찔얼어 하는데요. 네, 이 텐위번 역시 젊었을 때는 이 날아다니던 마적대 대가리였지만 이 여동생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게 된 텐위번은 선물들을 한가득 사갖고 그 타이핑산으로 진사이에한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타이핑산은 완전 북적북적하였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이 마적대 대가리들이 찾아와서 이 진사이에한테 생일 축하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칭마칸 산지거의 뚜러판도 있었고 전하제일 총잡이꾼이 뚜리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큰 인물들이 진사이에 멘즈를 주면서 이 와주자 그 분위기는 완전 화끈화끈했었는데요. 하지만 진사이에가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텐쫑타의 마적 두목이 텐쇼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눈에 보이는 여자랑 여자들은 다 그냥 막 해먹었던 진사이에는 이번에
이후에는 다른 마적들이 대가리까지 탐하게 되었던 거죠. 이 된 상태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 진상이에는 해서 그 꿈에도 그리던 댄쇼펑을 찾아보는데요. 에? 뭐야? 댄위버나 니 혼자야? 아니 내 분명 댄쇼펑과 함께 데리고 오라고 했건만. 에? 왜? 내 멘트를 알주니? 그러자 이 북적북적하던 술자리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댄위버도 여간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뭐? 하차! 내 동생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지 뭐. 지금 누가 누구를 난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야. 왜? 내는 멘트가 없니? 대위번까지 욱하자 이 술상 분위기는 더더욱 싸해지는데요. 야야 니네들 다 그만해라. 여기 이 여러 마적대 주인장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뭣들 하자는 게야. 너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이 술상에 있는 사람들 멘트를 안 주는 게다 알았니? 네,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침막한 산지거의 주인장이 뚜러판이었었는데요. 이 진상의 세력과 댄쩡타의 세력을 합해도 이 침막한 산지거와는 비교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상에는 헤헤 웃으면서 요 좋게 나왔었고 일단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술상이 길어지자 이 댄위뻔은 식은땀이 막 나면서 참지를 못하는데요. 전에도 나왔다시피 이 댄위뻔은 아편 중독자였었는데요. 아편을 조금이라도 손에서 놓으면 이 와들와들 떨면서 견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댄위뻔은 먼저 술상에서 이 조용히 나와서는 곁에 조용한 룸에 들어가서는 또 이 아편대를 처음 물고는 깊게 들이빠는데요. 그러자 하면서 그제야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진사예가 조용히 들어오는데요. 자자 댄위뻔 형님 그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저 댄쇼펑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시면서 끝까지 데려왔어야죠. 만약에 댄쇼펑과 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타이핑상과 텐쩡타이가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 두 러판도 그렇게 오늘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그래, 형님 생각은 어떤지요? 뭐? 그러자 댄위뻔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이 진상예가 내 여동생을 마음에 들어 하다니 이거는 낸데는 영광이요. 근데 진상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에? 그러자 진상예는 네? 내 올해 60이지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이 진상예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그걸 보자 댄위뻔은 더더욱 기가 막히는데요. 하참 내 여동생 나이 어떻게 되는지 아오? 이제 20대 초반이라고요 이놈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됐수다 생각도 하지 마시오. 텐위버는 이 절레절레 저음에서 단칼에 반대하는데요. 그러자 진사연은 오라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 먼저 얘기해 드릴게. 텐위버나 니는 좋아도 오케이 해야 되고 싫어도 오케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 꿈도 꾸지 말라 오케이? 그렇게 이 텐위버는 타이핑 안에 감금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만약 이걸 댄쇼펑이 알았더라면 댄쩡타이 마적대 전체를 끌고 출동시켜야 하잖아요. 하지만 왜서 이 단둘이 와서 도망치는 신세까지 되었던 거였을까요? 그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댄위뻔을 가둬두고 진사이에는 그 댄위뻔이 거느리고 왔었던 4명의 보디가드를 불러들이는데요. 자 니네 잘 들어라. 니네 주인은 보시다시피 내한테 감금되었다. 그리고 니네는 나를 도와서 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라. 하지만 이 네 명은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나서지 않은데요. 그러자 진사연은 권총을 빼내서 찰컹 장전을 하고는 첫 번째 보디가드인 머리통에 대고 땅 하고 날리는 거였답니다. 그걸 보자 다들 당황하는데요. 이어 진사연은 두 번째 마적대 대가리에 겨누면서 하게? 하고 묻는데요. 예? 하지만 이 두 번째 놈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는데 또 당! 하고 날리는 거였답니다. 이어 진사연은 또 세 번째 놈을 조준하면서 하게? 하고 묻는데요. 그러자 이 세 번째 놈은 바짝 엎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진사연은 네 번째 보디가드한테 당! 하고 날리고는 그래! 니 해라! 대신 니 제대로 못하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네 온 집 식구들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그러면 내 말을 잘 받들어라. 그렇게 쫄대로 쫀 세 번째 보디가드는 진사이가 시키는 대로 이 댄쇼펑한테 찾아가서 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두멍인 댄위뻔 두목께서 이 진사이의 생일 파티에서 갑자기 몸져서 누웠습니다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 두목님한테 전하느라고 이렇게 부랴부랴 뛰어온 겁니다요. 뭐?
그 댕위번이 최측근이 보디가드가 하는 얘기를 듣자 이 댕쇼펑은 그대로 믿고 마는데요. 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이 오른팔이 켄다야토만 거느리고는 이 타이핑산으로 달려갔던 거랍니다. 그러면 이 댕쇼펑과 켄다야토는 어떻게 하여 이 수백 명이 마적대가 득실거리는 타이핑산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